우와 대박. 실제 차 크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예전에 기아차 강서 서비스 센터 가양 지점이 있던 곳인데요,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냥 매장일 뿐 아니라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해서 앞으로 모든 기아 매장을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 건지 한번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건물을 예쁘게 지었어요. 조경도 이렇게 잘 돼 있고.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 이 바닥부터 저 위까지 유리가 한 장이야. 거의 2층 높이인데 유리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가능합니까? 마치 애플스토어 같은 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어떻게 변했는지 함께 들어가서 보시죠. 이 매장은 두 가지 모드로 운영됩니다. 낮 시간에는 모두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야간에 무인으로도 운영되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서 QR코드를 여기다가 딱 찍으면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QR코드만 갖고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찍어서 스토어 패스 발급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스토어 패스가 나왔고요. 그걸 여기 찍으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심야에 와도. 착시 효과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착시 효과로 이 벽이 오 빨려 들어가는 거. 오 매트릭스 같은데요? 그죠? 야, 이게 IMAX 영화관보다 훨씬 더 큰 화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서 있으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강서 서비스 센터 맞아요? 예전에 강서 서비스 센터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약간 촌스러웠잖아. 그런데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이 디스플레이 정말 엄청난데요? 제 키가 거의 180 정도 되잖아요. 제가 봐도 이렇게 작아 보일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디스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이 디스플레이에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광고 나오는 것 당연하고, 요거 한번 볼까요? 나만의 기아를 경험해 보세요. 체험을 완료하면 커피를 준대. 그것도 로봇이 준대. 저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게 심야에도 여기 운영을 해요? 8시부터 10시까지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직원이 아예 없다? 네. 밤늦게까지 야근을 시키려고 로봇을 쓰시는 거구나. 공짜입니까? 네, 견적을 아. 다만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저 EV6 요번에 계약했거든요. 제가 선택한 외장 컬러는 유튜블루 선택했고요. 이거 빌팅캠은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3D로 저기 나타나네요. 우와 대박. 제가 살려는 차를 이 크 거의 실제 차 크기 같은데요? 야 대단하다. 요걸 오! 야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여기 와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규모감이 압도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미리 사무실에서 받아놓은 견적을 여기서 이렇게 불러오니까 바로 큰 화면에 실제 크기의 자동차로 볼 수 있었어요. 아니 문을 열어보고 싶은데. 문도 여기서 열어보실 우와. 수가 있고요. 야 문이 열려. 확대. 이야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를 접고 펴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와 트렁크. 아 이건 대단한데. 이건 아 이거 어떻게 다 만들었지? 야 방향지 시등이 시퀀설인지 본다. 이렇게 시퀀설로 켜진다. 와 진짜 훌륭한데? 근데 내장 옵션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내장 네. 옵션을 좀 보고 싶은데. 우선 오! 잠깐 뭐 컴포트를 넣으면 아 저게 뭐가 바뀌나 했더니 수동이었던 게 자동이 되고 여기 시트도 앞쪽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게 따로 생기네요. 그리고 여기 버튼도 하나 더 생겨. 여러 가지 조절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구나. 이게 두 개였다가 세 개 되고 여기도 공조 장치가 온도 조절 버튼이 생겨요. 아 이렇게 컴포트에다 누가 70만원이나 쓰냐 그랬었는데 이건 할만하네요. 이렇게 보면 바뀌는 거 실내에서 볼 수는 없어요? 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장으로 이동하여 주시면 우와. 고객분들이 보통 원하시는 차량이 전시관에 네.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부분 없죠. 네, 원하시는 색상이나 옵션을 바꿔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열었을 때 하늘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 네. 나가볼까요? 선루프를 열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게 네. 어지간히 생각한 건 다 만들어 놓으셨군요. 네. 여기서 시점 전환 버튼을 조수석에 누르시면? 앉은 사람을 이렇게 본다? 네. 아, 좀 물러날 순 없어요? 아, 네. 뒤로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뒷좌석에서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를 주행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가상 주행 체험을 네. 누르시면 세상에 시점을 또 바꿀 수
칼날을 막 바꿔볼 수 있군요. 실제 도로에서 운전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이걸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컬러 선택할 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견적을 다 구성을 하시고 아까 네. 받은 스토어 패스를 스캔을 해주시면 저한테 견적이 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신기합니다. 와, 이런 세상이 됐네. 여기는 아이패드 같이 생긴 게 있네. 색깔별로 차를 고를 수 있게 해놨군요. 어이, 모카색 있어. 모카색. 모카색은 모닝밖에 없다. 아, 이거 좀 아쉽네. 컬러칩 같은 거 보면 매장마다 이렇게 조금씩 있긴 한데 전부 다 갖춰져 있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디지털로 하니까 이런 게 또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을 한번 볼까요? 상담실 한번 가보실까요? 상담 갑자기? 네. 아니, 갑자기 아까 받으셨던 스토어 패스를 예. 여기 스캔을 해주시면 저장했던 견적 리스트들이 아, 나오게 되고요. 다시 또 내 옵션이 뭐였어요?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이 그거 선택하셨구나 이러면서 자차차 해준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또 여기 거점에서 저장하신 견적뿐 아니고 네. 그 기아닷컴 온라인에서 저장한 견적까지 아. 여기서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견적을 선택을 하시면 아까 동일하게 또 다른 컬러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Run. 이쪽 패널은요, 조금 더 보면은요, 여기는 하이라이트 카를 전시하는 공간이래요. 라이팅을 해서 여기 있는 차는 조금 더 특별하게 전시를 하는 건가 봐요.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저는 됐고요. EV6 보러 왔어요. 어, 여기 신형 스포티지 있다. 여기서 보니까 더 멋있네. 이 빨간색 조명 이런 것들이 차체에 이렇게 반짝반짝 S라인 같은 걸 만들어내서 훨씬 더 예쁘게 보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기아 EV6. 제가 주문한 바로 그 색이네요. 아, 이게 아마 안전상 이유로 그랬을 것 같은데 문이 닫히지 않도록 고정시켜놨네요. 차에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차박이 참 대세는 대세예요. 그래서 차박용품도 이렇게 깔아놓고 했는데 이거 에어매트가 이 차만을 위해서 딱 맞게, 그리고 좀 두꺼워야지 좀 편안하죠. 근데 이게 두꺼우니까 이 안이 되게 좁다고 착각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좁지 않고 굉장히 넓습니다. 어, 여기 흰색도 한 대 더 있네요. 이거는 GT 라인은 아니고 일반 모델인데 일반 모델은 이렇게 두 줄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갑자기 일반 모델이 또 예쁘게 느껴지네. 아, 예뻐 예뻐. EV6 트렁크 보통 이렇게 넓다고요. 당겨서 가능한가? 이게 위로 넘어가잖아. 요거를 빼서 이렇게 반대로 꽂으면 베개가 돼요. 이 높이 자체는 높진 않은데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 가능한 뒷좌석 공간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해치백이기 때문에 걸터 앉았을 때 머리 공간이 굉장히 넓고 트렁크가 달린 모델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편리하게 짐을 넣고 빼는 차박할 때도 유리한 그런 면을 갖고 있죠. 여기 뭐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고 자유롭게 앉아봐도 되고 자동차 매장이라기보다는 진짜 전시장 같아요. 갤러리 같은 데 가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가 원하는 예술품 앞에서 보는 거, 그런 것들이 여기서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나 혼자서 여기 와서 시간을 그냥 하염없이 보내도 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매장 리뷰를 좀 더 하시는 게, 매장 더 찍어야 된다고? 아, 나 진짜 알겠어요. 요건 뭐냐면요, 미디어 월 배경이 막 바뀌는 거라는데 실제로 사람이 걸어갈 때 이 차 뒤에 배경이 맞춰서 움직이잖아요. 그걸 이제 모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배경이 있는 위에서 이 차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고요. 근데 이건 봐야 돼. 초고속 카메라, 이걸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10초 후에 영상이 촬영됩니다. 아, 떨려. 자 준비됐어? 1, 야! 나 모바일로 전송하게 하면 이렇게 와요. 재밌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마쳤으면 이제 커피를 먹으면 되겠죠. 스토어 패스라는 이 QR코드 하나가 이 전체적으로 다 이용하게 하는 그런 프리패스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된대요. 찜질방 키 같은 거네요. 찜질방 키? 약간 캐리비안 베이 같은 데에서 이 팔찌 같은 거라고 해주면 좋지 않냐? 오, 아, 털어. 털고 있어. 쟤는 얼음 담아. 야, 너무 많이 담으신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오, 탭핑 제대로 하네. 오, 야, 제대로인데? 생각보다 빨라. 사람이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 속도로 하고 계세요. 어떻게 꺼내? 아, 이걸 또 한번 찍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찍으면, 아, 이렇게 나온다? 아, 아니야. 아니야. 야, 재밌다, 이거. 자, 커피 어떤 맛인지 맛만 볼게요. 오, 이 집 커피 맛집이네. 맨날 와야 되겠네. 언제 이렇게 큰 건물을 지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전에 있었던 강서 서비스 센터를 다시 리뉴얼한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거의 뭐 비교되지 않는 정도의 차이, 엄청난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때는 요구밖에 없었어. 아, 지금 다 닫혔구나. 시간이 늦어져서 지금 무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셔터가 닫힌 것 같아요. 여보세요, 문 열어주세요. 여기가 원래 창고예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받고 나면 전에는 그냥 막 대기하고 그냥 하염없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다양한 차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즐기고
쉴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을 만들어 놨다. 이게 아마 이번 디아 플래그십 스토어의 콘셉트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저 큰 디스플레이에서 봤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데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요 자체가 무슨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그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도 이걸 만든 엔진이 언리얼 엔진입니다. 언리얼은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게임 엔진인데요. 유니티, 언리얼 이렇게 두 개의 양대 산맥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언리얼을 이용하는 경우가 요즘 자동차 업계에서 꽤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계기판 안에서 펌머가 막 달리는 이런 것들을 언리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자연스럽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힘들다. 이 자리는 뭐냐면 시승을 하기 전에 주변에 시승 코스가 어떤 게 있고 그런 시승 코스를 어떻게 다녀봐라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자리라고 해요. 가구도 되게 잘 만들었네. 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인테리어를 이렇게 만들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매장에서 만들어진 그런 디자인 아이덴티티, 이걸 전국에 있는 매장에 똑같이 적용하겠다, 아니면 뭐 비슷한 이미지를 적용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정립시키는 첫 번째 매장인 것 같아요. 앞으로 기아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뀐다는 신호탄 같은 걸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IT 매장 같은 데 가면 편하게 좀 둘러보잖아요. 애플 스토어도 그렇고 삼성 스토어도 요즘 LG도 마찬가지로 가전제품 매장에서는 뭔가 좀 쉽게 이렇게 만져보고 애들하고도 같이 오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동안 자동차 매장은 이상하게 벽 같은 게 있었어. 뭔가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자동차 매장도 좀 편안하게 바뀌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 아기자기한 것들, 이런 걸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아차가 그런 걸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아가 엠블럼을 바꾼 지도 벌써 1년이 다 돼가네요. 처음에는 사실 엠블럼만 바꾸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엠블럼을 바꾸는 게 기아의 변화 중에 가장 작은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그 이후로는 정말 180도 달라졌고요. 매장, 이런 디자인의 매장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기아의 이미지 자체가 전하고 전혀 다른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기아가 현대를 능가하는 판매량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아주 놀라운 지점이었고요. 지금의 기아, 그리고 앞으로의 기아는 더 얼마나 발전하게 될지 정말 크게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무카 김한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거 바뀌었어. 아 세상에, 지소렌토가 갑자기 구형이 되는 느낌이 드네요. 앞부분도 볼까? 아 요거 전에 게 낫죠? 이 부분 사서 바꾸겠습니다. 현대차 같으면 레이더를 이 엠블럼 안에다 숨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되게 비싸거든요. 인듐이라는 소재를 써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비싸서 레이더 커버가 깨지면 견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얘는 레이더가 다행히 밑에 있어. 그래서 이거 저렴하게 바꿀 수 있을 걸로 믿고 내일 부품 가격 알아봐야 되겠다.